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올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박종배 광주시 사격연맹 회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케이블 TV 방송 평가에 대해서 우선 1위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전하고 하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저로 비롯해서 우리 사격을 사랑하는 사람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정말 그 지역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이 방송 또 소외 계층을 위해서 또 방송을 해주신 우리 CMB가 그 많은 역량과 또 그 시민들의 사랑이 있기에 이렇게 그 CMB가 케이블 TV 전국 1위라는 그 타이틀을 달성하여 굉장히 저 비롯해서 기쁘고 또 광주 사격을 사랑하는 우리 그 사격 선수 및 그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격연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명입니다. 그 등록 선수 현황은 중등부 2팀, 인원은 총 16명, 고등부 2팀, 인원은 19명이며 대학부는 한 팀에 총 23명을 이루고 있으며 또 일반부에서도 한 팀을 구성하여 총 37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총 등록 선수는 인원 95명을 비롯해서 감독과 코치를 구성돼 저희 사격연맹에 대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격임이 2015년도는 제가 취임 오고 나서 금 둘, 동 하나를 했으며 또 2016년도에 97년 전국체전에서는 금 하나, 동 하나, 단체전 금 하나, 개인전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더 분발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선수를 위해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획은 향후 우리 선수들이 지금 현재 선수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황이다 보니 저희 학교, 초등고, 대학부 교감, 교장 선생님 또 그 학교의 그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서 사격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고 그 관심과 또 그에 대한 실력을 갖춘 발굴한 데 대해 힘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2017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성과가 최고의 광주시를 위해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임원들과 함께 제가 취임하는 이래 임원들 및 선수들, 감독, 코치 여러분들과 가족적인 또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전지훈련 및 또 야외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모든 선수 및 감독, 코치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뒷받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되다 보니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창의력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의지와 성과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최고의 성적을 전국에서 최대한 사격으로서는 광주가 유명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수 발굴과 선수에 대한 광주시 소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재정적인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좀 뒤따라 주신다면 더욱더 우리 선수들이 더 힘찬 발걸음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윤장현 시장에 비롯해서 우리 광주시청에서 무한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격을 사랑하는 사람 분들에게 이런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사격이라는 굉장히 집중력과 굉장히 그 취미, 여가 성형, 클레이 사격이라는 것은 사냥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간 데 있어서 여가 성형을 할 수 있는 산과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여가 성형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격 선수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과 좀 성원을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더 해봅니다.